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이야 나 가만 안 있을 거라고. 추천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야, 그래 좋다.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. 아버지가 죽나 내가 죽나 우리 아버지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.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한번 읽어보시죠. 그 서류를 검찰에 직접 넘길까 하다가 회장님의 만류로 거기다 놔둔 겁니다. 시사한 놈 같으니라고. 여지껏 내 뒷주사를 하고 다닌 소름. 영대 씨가 정의사할 때 넘긴 서류는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대사교 회장 자리가 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아버님을 검찰에 고발할 생각을 하시다니. 당분간 자숙하고 계십시오. 회장님의 명령입니다. 야, 겨드랑 밑에 적이 있다더니 말이야. 참 이거 세상 사람들이 무섭다 이거. 사람이 무서워. 축하합니다 회장님. 회장님이 나서야 대서양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. 잘 생각하셨습니다. 남장군 어떤겨? 대만족이시죠. 아, 김 회장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? 알턴이 빠진 것 같아서 나도 속이 다 후련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실망했냐? 결국 이게 아버지 생각이었나? 이게 대서양 그룹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셨겠지. 아버지가 그룹 총수로 복귀하는 게 아버지 잘 도와드려고. 영민아,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열심히 배워라. 너한테 그룹을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때까지. 어떻게 됐어요?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됐어. 민기야, 엄마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? 엄마하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. 민지야, 넌 아무 말도 하지 마. 나한테 생각이 다 있으니까. 어떻게 할 건데?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자.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리는 거야. 그 다음에? 나한테 맡기라니까. 난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었어. 너 엄마도, 너네 아버지도, 그리고 너네 집 가족 모두한테. 나만 있으면 되잖아. 우리 둘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. 너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도 잘 알고 있지?
할아버지는 내 편이라니까. 말했잖아. 난 죽어도 너네 엄마처럼 살기 싫어. 왜 그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? 우리 집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. 정해. 뭘? 어디서 결혼식 올릴 건지. 너네 엄마 끝까지 허락 안 할 거야. 엄마는 내 인생에 간섭할 자격 없어.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나 같은 며느리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. 그게 뭐가 이상해. 난 이해가 안 된다고. 고집 부리지 마. 가민재야, 너 여기 있는 거 알면 너네 엄마도 난리칠 거야. 그냥 결혼식만 올리자. 그런 다음엔 날 안 만나줘도 좋아. 10년이고 20년이고 네가 날 받아줄 때까지 기다릴게. 그래도 안 돼? 난 영원히 널 기다리면서 살 수 있어. 그냥 결혼식만 올리는 거야. 한 잔 두고. 무슨 차 드릴까요, 아버님? 아무거나 두고. 민재예비가 좋아하더라고요. 아버님이 경영일선에 복귀하셨어요. 민재예비가 그런 생각 많이 들었대요. 구름일 맡아보니까 아직은 아버님 없이 안 되더라고요. 네 동생이라면 민재가. 그런데 어떡하겠다고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야? 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인기야, 너 설마...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지. 민재한테 다 얘기해주면 되잖아. 네가 윤나영 씨 딸이라고. 난 말 못해. 그런 민재 무슨 짓 할지 몰라. 민재 순수하냐? 민재가 그걸 알면 어떻게 이해하겠어? 내가 시킨 대로 해, 언니. 내 마지막 부탁이야. 입맛에 맞으세요, 아버님? 보래. 예, 아버님. 아직도 민재가 백인기하고 결혼하겠다고 우기나? 그건 절대로 안 된대. 예, 잘 알고 있습니다, 아버님. 백인기를 멀리 보내거라. 그러지 않아도 영화 찍으러. 다신 못 돌아가게 하라는 말이다. 두 가지 약속만 지키면 니를 살려주마. 백인기가 네 딸이라는 걸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한대. 알겠나? 예, 잘 알겠습니다, 아버님. 마음이 그래 약했나? 난 니를 아주 독한 하루 봐왔는데. 죄송합니다. 내 마음엔 변함이 없대. 민재한테 모든 걸 물려주기로 한 거. 난 그대로 할 기다. 그러자면 네 도움이 필요하디. 생각 안 나나? 네 아버지 죽고 나서 서울로 날 찾아왔던 거. 예, 네. 참으로 뻔뻔했대. 언니 시골차에 쳐봤고
대신 영민한테 시집 가겠다고 넌지시 내일 떠본 네가 내 마음에 쏙 들었대. 큰 일을 하려면 인정 같은 건 딱 잘라버려야지. 안 그렇나? 예, 아버님. 잘해보래. 이번엔 실수하지 말고. 잘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아버님.